크리스마스. 좀 같이 하세요. 크리스마스.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나온 캐롤인데요? 저희 DK's 캐롤이에요. 어느 나라 캐롤이에요?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아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East World! 안녕하세요, DK's입니다. 유! 네, 여러분, 어느덧 2023년. 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와. 오! 진짜 시간 빠르다. 와. 다들 크리스마스 좋아하시나요? 네, 전 너무 좋아해서. 4개월 전부터 챙겼거든요, 혼자. 계속 이제 날씨 조금만 추워진다 싶으면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어. 목소리부터 살려.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어. 이랬거든요. 맨날 크롤 듣고 있어. 맞아요. 크롤 아니요? 캐롤, 캐롤. 크롤. 그냥 크롤 4개월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세연이 형 진짜. 기석 씨는 크리스마스에 크롤 들으시는가요? 전 댕글이랑 같이 잘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저요? 네. 네. 저는 뭐 크리스마스에 첫 공연을 보러 가러 가요. 아~ 조영이가 사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쉘리 메리 그렇죠 메리 메리 쉘리 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쉘리. 세찬 씨는 뭐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제부터 만들어 가보려고요 계획을. 크리스마스 계획을요? 네 완전 피라서 저는. 그래도 계획을 만드시나요? 사실 만들 수가 없었는데 물어보시길래. 아니 수습해. 네, 다 민규 형. 아, 저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겁니다. 엄청 먹을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요. 네, 또 저희 뒤에 이렇게 대왕 트리가 있어요. 오~ 그렇게 네, 대왕은 좋구나. 아니고. 이게 근데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 꾸며보신 게 마지막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진짜 가물다.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하다. 두 분은 이제 새해 맞이 한국어 수업을 들어보시는데 어떠함이? 형은 언제 마지막으로? 저도 초등학교 때 제대로 꾸며보고 다음으로 막 트리를 꾸며야지 해보면서 꾸민 적은 아니요 저희 한번 있잖아요. 언제요? 연습생 때인가? 아! 회사에 크리스마스 아, 맞아, 때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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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를 맞아. 만들었었어요. 오~ 연습생 때 네. 말고는 없네요.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뒤에 트리가 왔는데 걸려있는 네. 것들 중에서 키워드가 있대요. 그거를 뽑아서 저희가 또 이제 흔히 예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키워드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키워드 토크. 네, 그러면 가물 씨 먼저. 예, 해주세요.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하나. 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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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제 차이가 민규 닮은 걸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오. 크리스마스 이브. 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뭐 추억은 퀴즈 며칠이죠? 12월 24일이요. 오. 왜 그래? 아니 너무 놀랐어. 아, 너무 놀랐어. 제가 이제 6월 달, 7월 달부터 크리스마스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8, 9, 10, 11, 12 이렇게 5개월을 챙기거든요, 혼자. 근데 그 5개월은 설레는데 막상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설레지 않더라고요. 막상 다가와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을 거. 그래서 막상 다가오니까 그 설렘이 없어지고 눈 감았다 뜨면 2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설렘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고민 상담을 하게 되네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설레는데 이브 날 되면은 설레지가 않는데요. 아, 한마디로 하면 미리 보기만 즐기는 네, 미리 보기만 즐겨요. 아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에 설렘이 없어서 아쉽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 크리스마스가 네. 설레고 싶으시다면 네 설레세요. 아니 그게 안 된다. 약간 근데 그건 것 같아. 뭐? 형이 한 4, 5개월 정도부터 생기니까 기대 기치가 크고 크면 아~ 근데 막상 그날이 되면은 뭔가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대치를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내려놓으세요. 아니 좀 뭘 만들면 맞아 크리스마스에 뭘 해요? 운동을 하세요. 어? 괜찮다 크리스마스 운동을 크롤 들으면서 그러니까 크롤 들으면서 가물가물한 운동 동작을 해보세요. 아, 네 고민 해결! 예! 와~ 맞아 이제 그 원판 끼우는 곳에 원판 대신 저거를 달아놓고 하는 거야. 아 이런 것들을? 짤그랑짤그랑 진짜 진짜 거슬리겠다. 크리스마스 갔다. 고마워요 해결해 주셔서. 아니 별 말씀을요. 나의 산타지. 네 다음이요. 저 이거요. 아까부터 뽑고 싶었어. 붕어빵. 아 붕어빵. 제가 붕어빵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거리에 붕어빵이 많이 없어.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만들어줄 의향이 있는지. 누가? 그러면 틀이랑 재료 사오시면 자 특별히 만들어본 적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죠. 없네. 형들은 만들어본 적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붕어빵 만든 적 있어요? 붕어빵은 만든 적 붕어빵이 아니야? 붕어빵은 와플은 항상 만들어 왔지만 와플이었어? 아, 근데 나는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없어. 근데 요즘 없어요 붕어빵 트럭이. 맞아 많이 없어요. 맞아 있긴 한데 있어도 비싸. 저 한 마리에 천 원 주고 사 먹었어. 오 형 거기서 사 먹었어 회사 앞에? 아니 딴 데 사 먹었어요? 응. 회사 앞에 없는데? 그 신사역 이렇게 딥하게 말씀하신다고요 갑자기? 잘 안 열어. 아니 근데 아무튼 저 근데 붕어빵 한 네 번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생각. 그거 사용하세요? 가슴속에 3,000원? 요즘 그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나 봐. 근데 아, 그게 문 닫히면 불편해진 게 이거는 붕어빵 팔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호떡, 군고구마 맞아, 이런 게 같이 있어. 올라와 있으니까 어 여기 있나고 눌렀는데 군고구마면 아, 그리고 그 붕어빵 갔거든요 제가. 그 주변에 하나 있어서 한번 찾아가봤는데 그거 알죠? 그 카페에서 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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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올라와 있다고. 아, 그게 미니 붕어빵 같은 나는 거 나는 그 트럭에서 파는 그 붕어빵을 먹고 싶은데 그 냉동 붕어빵 같은 그런 거 맞아. 옛날에는 당땡마켓에도 있었는데 맞아 동네 그 간식하는 거 아무튼 네. 아쉽네요. 오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니 아니요 그 권 강요하지 마세요. 뽑으래 강요하지 마세요. 아, 보이잖아 그런 거지. 오 뽑아달라고 저렇게 맞아요 맞아요 영화 영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또 설레는 이유가 크리스마스 특유의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뭐 언급을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홀로 집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나홀로 집에 네. 그걸 너무 많이 나홀로지 나홀로지 나를 아니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영화가 너무 많잖아요. 언급할 순 없지만 나홀로 집에 같은 너희 좀 무슨 말을 하나 했어.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크리스마스 쯤에 꼭 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맞아 매년 보는데 노팅힐이라는 영화를 아,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케이크와 함께 봅니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영화 있으신가요? 네, 답. 기믹이야, 기믹. 따 먹는다며. 네. 얼죽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저 탈퇴한 지 오래됐어요. 아, 이제 좀 나이 들고 네. 좀 쓰기 몸이 나와. 무병장수하려면 내 몸에 찬 것만 들어와서 안 되겠다. 맞아, 걸 맞아. 한 나와. 3, 4년 전부터 느끼기 시작하느로 뜨아 먹은 지 꽤 됐어요, 지금. 우리 중에 유일하게 뜨거운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커피를 세 밖에 안 마셔. 아, 그러면 일단 두 명 중에 이렇게 세 분 드시고. 전 눈 저거 한 번만. 눈? 어디 눈이 어디 있어? 저 눈을 뽑아봤는데 비슷한 그 느낌으로 어렸을 때는 정말 추위도 모르고 겨울에 이제 반팔 맞아. 입고 나가고 네. 맞아. 이제 눈싸움 하러 막 동네 친구들이랑 반팔 입고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왜 계속 챙겨 입고 나가라 했는지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히트텍 맞아요. 입어요? 저 나 사야 돼. 사야 된대. 너 사이즈 몇인데? 저 라지. 라지가 딱 오버예요. 아. 아니요, 나 안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한 번도 안 입어봤어. 저도 어렸을 때 저기 그 뭐 안에 내복은 입어봤어도 그건 안 입어본 것 같아. 무슨 문양 입었어요? 난 로봇. 그냥. 나도 캐릭터. 그냥 흰색 이런 거 입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것도 잘 안 입었어. 별로 안 좋아요. 답답해. 건강을 챙기는 디케이지랍니다. 그럼 우리 기석이가 히트텍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기석이가 이제 한파 주의보가 내렸을 때 어디 뭐 다녀오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볼까요? 좋아요. 왜냐면 얼죽반 기석이가 한... 눈이 또 새 눈이 됐거든요. 네. 눈을 뽑은 만큼 태현이 형이랑 이제 같이 저기 강원도 연천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러면 얼죽반이신 거냐? 가서 얼어 죽어도 반팔해가지고 아, 반팔로 가야 돼요? 거기서 그 맨손으로 그거 하면 되겠다. 맨손으로 빙어잡기. 괜찮네요.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물고기 와. 잡는 거 물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그리고 그 얼음 끓여가지고 그 빙어 탕에 네. 먹고 매운탕. 그럼 다 같이 가면 되겠다. 저희는 올려주시면 그 영상 열심히 모니터링 할게요. 좋아요. 다음. 다음 뭐 추천해주세요, 세현이 형이. 아까 막 되게 많이 추천해 아니야, 세현이 형 혼자 너무 욕심부렸어요. 그래, 그러면 기석이가 추천해줘. 케이크도 있고. 어? 저거 해주세요, 그럼. 슈톨렌, 어떤가요? 소원. 소원. 링크 볼 사이도 좋겠어. 소원. 소원. 그날만 랩바. 사실 크리스마스 소원하면 항상 갖고 싶었던 물건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맞아. 올해는 뭘 갖고 싶으세요? 에?
올해? 올해는 뭘 갖고 싶으세요? 올해요? 네. 올해 이렇게 그 건강한 몸과 단정된 마음. 거짓말. 네. 정말 근데 어렸을 때 뭐 갖고 싶었어요, 다들? 저는 어렸을 때 MP3. 아이리버. 아~ 그 미키마우스 귀 돌아가는 거 알죠? 아, 그런 친구들 막. 그때 당시 비쌌거든요. 고가의 상품들. 그때 비싼 편. 비싸. 저는 그거 하나 산 적 있어요. 애플워치의 시초인데 이제 그 갤럭시 워치. 아니 에어팟 미니라고 알아요? 에어팟 미니? 아 아이팟 미니. 아이팟 미니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서 차고 다닐 수 있는 아이팟 미니. 찐으로. 헐. 찐. 저는 아이팟 하면 헐 우와 대박. 신기하다. 맞아 아이팟 하면 대부분 그, 이거 생각. 왜냐면 내가 아이팟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옛날에 MP3 때인데 그 이후로 다시 알게 된 그 사이에 나왔나 보네요. 그런 거 아니야. 아이팟 미니도 세대가 막 1, 2, 3, 4, 5, 6, 7세대까지 있었어요. 진짜요? 네. 오, 신기하다. 우리는 그거였어요. 그 이거 알아요? 이렇게 열어서 전자 영어 사전. 알죠. 그게 뭐? 아이패드 시초. 약간 노트북 미니 이만한 조그만 거 이렇게 열어서 영어 치면 영어 사전. 그거밖에 못 봤는데. 이건 처음 들어봐요. 아이폰 미니 신기하다. 태양은 받았던 거 있어요? 아니면 갖고 싶었던 거? 뭐 받았지? 아!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처음으로 이제 때를 적었어요. 헐. 6학년 때 처음이래. 받았던 선물이 뭐냐면 엑소 선배님들의 12월의 기적? 기적 앨범을 막 캘린더랑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안에? 네, 네. 그런 거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크리스마스. 오~ 팬싸움 뭐 했어요? 팬싸움. 그때는 한 잔 모자랐어요. 아 드상인데 좀 그렇긴 하네요. 형은요? 나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늘 선물을 받고 사셔서. 아 그럼요. 나는 현금 좋아했어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애기였을때부터 현금 올리캐시. 현금. 현금 파. 네. 오케이. 한큰거두 장? 노란색으로 두 장.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아니 저한테 한 장이어가지고 아쉬웠어. 아 진짜. 아. 노란색 두 장? 한 장. 5,000원. 5,000원이네. 아. 오케이. 기성이는요? 저는 기억나는 게 저는 산타를 믿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편지 반응 좀. 아 좋아. 산타를 믿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편지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에요. 트리 모양인데.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다. 근데 아빠가 뭐 크리스마스 산타가 이렇게 마지막에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첫 문장이 울 아들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때. 아 그러면 첫 시작을 아빠였구나. 울 아들 하셨는데 끝 마지막에 산타. 야, 혹시 그때 생각이 나셨나 보다. 아버지의 부업이 산타로 만인의 아버님이시지. 그니까. 아 근데 그건 맞아. 만인의 아버님 어머님이시지. 그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 아까 세현 형도 있고 저도 했으니까. 얘는 뭐지? 네 그걸로 할게요. 어 얘로요? 네 고르셨어요. 연말. 연말. 아 연말 크리스마스 하면 정말 딱 연말 느낌이 나죠. 다들 연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업로드가 크리스마스죠. 당일이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여러분 5일 뒤에 나오는 저희의 연말 프로젝트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맞아 공개됐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연말 계획은 그럼 올리 연말 프로젝트 말고는 없으신가요? 많이 들어주세요. 맞아. 아 왜냐면 형 스밍할 거예요 집에서. 형이랑 저는 10월 중순부터 계속 했으니까 준비를. 그렇죠. 민규 형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이 몰두했어요. 어 연말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을 이제 또 올리고 나서 막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공연 하고 계실 때네요. 맞아요. 그렇네. 맞아요. 역시 메리 셸리 말씀. 그러면 연말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저는 메리 셸리 보러 갈 거예요. 어 죄송한데 연말은 못 오세요. 연말에 아 그래요? 그러면 매진이라. 그때 뭐 하려나 형 여기 먼저 이렇게 하자. 들어보고 얘기하죠. 연말에. 근데 형도 지방 공연 다니시지 않아요 연말에? 제가 또 제주도에서 감사히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공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쯤에. 제주도 좋죠. 제주도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 사와요? 따로 오셔도 돼요. 네 오세요. 반김에 귤 사와라. 반김에 좀 바다 좀 보고. 네 재찬이 형은요? 저는 연말이니까 아마 내년
버킷리스트를 한번 세워보려고요. 종료는 약간 제이로 바뀌시네요. 되게 흐름을 잘 아시네. 왜요? 좀 교양 있어 보이는 그 흐름. 그래가지고 지금 형만 알고 있었던 거야? 말투도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버킷. 네. 아, 알았어, 알았어. 눈빛으로 압도했어. 왜 새침해졌어? 저는 내년 버킷리스트를 채워보면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노력형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려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 연말 계획이요. 연말에 일단 지금 준비하고 있는 뮤지컬 메이슨이 보면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2024년이 다가오니까 그때는 뭔가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말맞이 번지점프 한번 하세요. 아니요. 와. 스카이다이빙. 아니요? 스카이다이빙이요? 스카이다이빙이요? 연말맞이로 한번 연말맞이 저희들이 같이 가라고요? 기석이가 같이 가면 되겠다. 저거 해야 되니까. 미안한데 난 했어. 번지. 기석이는 반팔로 하면 되겠다. 스카이다이빙. 아,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요? 그러면 히트텍이 이제 소중해질 거야. 그러면 이 영상이 올라가고 30분 안에 조회수 100이 채워진다면 100명? 네, 100이 네. 채워진다면 이제 두 분이 1월 1일 날 이제 번지점프를 하러 가세요. 그러면은 30분 안에 150이 넘는다면 앞서 말했던 재찬이 형의 그 연말 계획을 세우는 그런 브이로그. 그것도 괜찮다. 찍어 올리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공약이 완성됐습니다. 형 먼저 해주세요. 너 계속 너 주인공 하고 싶니? 아니 그거 알죠? 주인공 연말 계획? 아 주인공병이 있어. 저 연말 계획 혹시 약속도 항상 좀 늦고 그러시죠? 아니 30분씩 30분씩 연말 계획 저도 원래 없었는데 아! 저 그거 샀어요. 연말을 1월 1일부터 하려고. 설마 다이어리? 다이어리 제 다이어리 올해 백문백답. 맞아. 자, 올해 다이어리를 한 달도 못 써가지고 백문백답은 한 달 쓸 수 있을 것 같네? 백문백답 그거를 1년짜리를 365장 있는 거잖아. 형 빨리 형 빨리 썰을 풀어요. 그거 그거 한 바야흐로 한 3년 전에 형이 했어요? 제가 한 세 달 쓰다가 종영이 줬거든요. 그래서 종영이 쓰고 있는 거 한 처음 세 달은 제 걸로 써있고 그 다음 얘 걸로 써있고 2021년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했는데 재찬이 형 글씨 뭐 밥 먹기 대충 이렇게 줬고 2022년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늘 행복하기. 나도 그러는 거 아니야? 걱정이야. 디석이 6개월 세현이 형 6개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약간 비슷한 거 같이 나와서도 의미 있겠다. 아 그럼 저는 하다가 민규 형 줄게요. 저요? 저는 하다가 세현이 형 줄게요. 둘레 4개월 4개월 4개월로 해. 아니야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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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2개월. 아 4개월. 아 4개월이요? 기석씨의 연말 계획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삐삐 세현이 형은요? 뭐 제가 소원이 있겠습니까? 계획이 저는, 아 계획이 계획이 있겠습니까? 따로 연말 뭐 다 행복하게 2024년을 보낼 수 있게 제가 그냥 소망하는 게 제 연말 계획이요? 네 계획이 그러니까 연말이 연말이 이렇게 기도? 네 기도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발 한국어 수업은 계획에 넣어줬어요. 2024년에는 한국어 공부 좀 할 거고요. 아 그건 근데 연말 계획은 아닌데 좀 하고 싶은 거는 회사 전체를 한번 크리스마스 꾸미고 싶거든요 제가. 그러면 정리도 직접 하실 거예요? 정리는 안 하고요. 그럼 정리 누가 해요? 그거 아시죠? 버리는 사람이 제일 아니, 아니 거예요. 쓰레기는 제가 정리하는데 정리 안 하시고 거기 있는 이제 정리해야 될건 내가 정리 안 한다 이거죠. 아, 본인 건 알아서 하시고요. 아 원래 꾸미기만 제가 다 꾸며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민 거를 정리하는 거를 정리해야죠. 그거까지 안 하면 너무 아예. 네. 지하부터 6층까지 다. 이렇게 트리에서 단어 키워드 인터뷰를 해봤는데 예. 저희 앞에 또 이렇게 작은 트리어도 있어요. 언제 왔지?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꾸며본 지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 2024년의 소원을 적어서 네. 이제 이 트리를 함께 꾸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